구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가 미지의 용암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 오갔던 탐사길의 시작점 김영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엔 이들의 활약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구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만장고를 발견한 게 바로 이분들이래요. 어, 와. 멋있다. 와? 멋쟁이다.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멋쟁이다. 와. 이건 선생님이고, 이건 우리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꼬마 탐험대가 우리 어르신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와. 꼬마 탐험대로 활약했던 어르신들, 이젠 머리 위로 하얀 소리가 내렸지만 그 옛날 기억이 생생한데요. 어르신들의 생생한 추억과 함께 만장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부연배 해설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건 자율, 개방적인 교육을 택한다고 한 것이 아까 말한 자율학습반을 과학반, 음악반, 탐험반 이 세 가지 반을 맨들어서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학습, 자율학습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보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정도의 교육열이 대단했죠.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정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이 부종유 선생의 자율학습 교육은요. 당시로선 너무나 파격적인 방법이었는데요. 1946년 김영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5, 6학년 학생 30여 명과 함께 꼬마 탐험대를 조직하고 횃불과 집신의 의지에 네 차례 답사 끝에 만장굴 전 구간을 탐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 대신해서 꼬마 탐험대가 돼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정유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면은 네.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주십시오. 과연 이 특별한 길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 코스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부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가 탐험에 나섰던 길을 토대로 지난해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 길은 부종유 선생이 미지의 용암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서 오갔던 그런 길이죠. 꼬마 탐험대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그런 길입니다. 만장길 코스는 72여 년 전 당시 이들이 걸었던 옛길을 뼈대로 김영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만장굴 1, 2구까지 총 4.8km쯤 이어지는데요. 와! 선생님 여기는 담이 엄청 높고 크네요. 저게 빌레인데요. 네. 빌레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그 파호이호이 용암이 완만하게 흐르면서 예, 만들어지는 하나의 암석이죠. 이렇게 김영마을의 지형을 만든 것은 파호이호이 용암입니다. 그래서 만장길을 걷다 보면 제주어로 빌레라 불리는 이 넓적하고 평평하게 생긴 너럭바위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곧이어 보이는 밭들의 행진. 이렇게 켜켜이 이어진 밭담 자체가 용암대지가 만들어낸 특별한 풍경입니다. 이 빌레를 쪼개가지고 밭담을 쌓고 밭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습이 전부 여기에서 쪼개는 빌레를 갖고 밭담을 쌓은 것이죠. 이렇게 만장길 곳곳에는 화산섬 제주의 지지를 관찰할 수 있는 풍경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제주를 일컬어 섬 전체가 다양한 화산 박물관이고 살아있는 화산 교과서라 부르는 이유일 텐데요. 조금 더 걷다 보니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모래 언덕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언덕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언덕처럼. 예, 이게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남동 방향으로 그 모래가 6km 이상 이동하면서 예, 이루어진 제주도 최대의 모래 언덕이에요. 이 모래 언덕이 만들어낸 제주 자연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모래 성분이 용천 동굴 속에 가보면은 탄산염 동굴로 되어 있어요. 종묘석이든 석순이든 보면은
이 모래에서 흘러나온 그 탄산염. 세계 많은 용암 동굴 중에 탄산염을 가진 동굴은 오직 제주도에 있는 두 개 동굴밖에 없어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언덕을 이룬 모래가 빗물에 녹아 바위 틈을 타고 내려가서요. 동굴 속을 황홀하게 장식하고 있는 탄산염 생성물로 다시 탄생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만 한데요. 부종유 선생과 꼬마 탐험대의 모험, 그리고 김영의 화산 지질 이야기를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만장길의 끝에 도착했는데요. 만장굴의 시작! 와, 아 그러면 드디어 만장길의 종착지가 바로 여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김영 미로공원 주차장에서 숲속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만장굴 보호구역인데요. 만장굴 제1, 2입구는 이 뒤쪽으로 깊숙이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종유 선생님과 꼬마 탐험대들의 그 동굴을 발견한 사례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부종유 선생님의 그 교육열, 자연을 사랑하는 그 힘, 이게 역동적으로 작용해서 만장굴을 발견한 그런 개척정신이 품 건 것 같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훌륭한 선생님이 가진 우리들 정말 감사하게 느끼면서 영원히 영원히 살아갑니다. 제주도의 어떤 문화와 역사가 이 부종유 선생이 걸었던 길을 통해서 더욱더 제주가 자연의 어떤 보고임을 전국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